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WBC 복지TV 뉴스 24입니다. 시각장애 아동이 보호자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혼자 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국내의 한 기업이 성장이 활발한 아동기에 맞춰 이 올바른 보행 자세를 훈련할 수 있도록 시각장애 아동과 부모가 함께하는 독립보행교육 프로젝트를 마련한 건데요. 정유정 기자가 소개합니다. 구부러져 있는 길, 시각장애인은 흰 지팡이로 벽과 바닥을 번갈아 치며 장애물을 확인합니다. 아, 횡단보도가 어떻게 돼 있을까? 그지? 조명 있고, 그지? 여기 연석 있고, 여기 아스팔트. 시각장애인의 독립보행 교육은 감각 발달과 성장이 활발한 아동기에 맞춰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에 SK행복나눔재단 세상파이팀은 시각장애 아동 보행교육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누구에게나 이제 원하는 곳을 자유롭게 갈 수 있는 보행이라는 것은 자립의 기초가 되는데요. 시각장애 아동들 모두가 원하는 곳을 자유롭게 또 내 의지대로 갈 수 있도록 저희 프로젝트가 그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용 흰지팡이는 아동 신체에 맞는 사이즈와 무게로 새롭게 개발해 이용하기 편리합니다. 보행지도사의 1대1 교육은 흰지팡이를 사용해 일직선으로 걷는 연습과 하수구와 같은 장애물을 피할 수 있는 독립보행을 도와줍니다. 1대1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가 살고 있는 집 주변을 알고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서 학교, 학교에서 집, 편의점, 가까운 공원 등을 내가 찾아가고 하는 목적지를 찾아가는 데 도움을 주는 건데 이 목적지 보행을 통해서 낯선 환경이나 실내 환경 이런 거에 대한 자신감도 향상시키고 그리고 스스로에게 동기부여 이런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1대1 프로그램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교육을 통해 시각장애 아동이 혼자 이동할 수 있는 활동 범위를 넓힐 수 있습니다. 보행을 배우고 나면 저도 엄마 도움 없이 다른 친구들처럼 학교도 혼자 가고 친구들이랑 같이 놀러 갈 수 있다는 생각에 신이 났어요. 저는 지하철을 타고 삼각지역에 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하철역에는 점자 유도블럭이 잘 되어 있어서 가기에 문제가 없고 삼각지역에는 지하철 촉지도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지하철을 타고 거기 가서 그 지도를 한번 만져보고 싶어요. 아울러 쉬운 이론과 실습 중심의 구성으로 부모가 직접 가정 내 보행 지도와 생활 속 반복 훈련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부모 보행 교육 처음 할 때 안대를 끼고 아이의 입장이 돼서 체험하는 교육이 있거든요. 그때 정말 한 발 한 발 내딛는데 너무 힘들고 무섭더라고요. 그때 제가 평상시에 아이를 데리고 밖에 나갔을 때 아이가 빨리 오지 않을 때 왜 빨리 못 오고 못 달리고 그리고 똑바로 못 걷고 왜 자꾸 저한테 기대어서 걷게 되나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보행 교육을 받고 나니까 아이의 입장이 되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부모 보행 교육을 통해 시각장애 자녀의 입장을 생각해보며 가정에서도 독립보행의 눈높이 교육이 가능합니다. SK행복나눔재단 세상파일은 지난 4월까지 시각장애 아동 7명과 부모 5명에게 사전 교육을 제공했습니다. 그 결과 참여 아동 70% 이상이 집과 학교, 근처 실내, 실외에서 혼자 보행할 수 있게 됐으며 참여 부모 전부 자녀의 보행을 지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시각장애 아동 보행 교육 프로젝트는 2027년까지 전국 시각장애 초등아동과 부모 70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정유정입니다.